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 월포드의 얘기가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월포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의 이 단계죠. 자, 첫 번째 단계가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이냐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이 예비적 이 타당성 분석 단계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자, 예비적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이 계략적으로 계산하죠. 이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전에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을 미리 검토해 보는 단계를 말하고, 이 수익성이 있으면 이제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매입 단계죠. 네 번째가 이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자, 이 타당성 분석 단계는, 자,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자,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개발 업자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자금을 동원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우리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죠. 자, 이 마케팅 단계에서는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우리는 실패했느냐 여부는 이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공실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 순서에서 특히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에서 시험 지문이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또 월포드는 두 번째, 이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월포드는 크게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측면이 있죠. 자, 공법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 규제, 뭐 대표적으로 지역 지구제를 의미하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라든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있겠죠. 따라서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 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죠. 자, 그래서 완공률이 100%에 가까이 갈수록 이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점점 우리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높지만은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을 해서 매각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시장 위험입니다. 비용 위험은 이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비용상의 위험은 점점 더 이전보다 커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개발의 위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 시장 위험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흡수율 분석이죠.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소비되느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를 한 건데, 흡수율 분석의 목적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을 하는데,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을수록,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시장 위험, 우리가 부담은 점점 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뭐죠? 분석의, 부동산 분석의 이 체계와 계층 체계와 유형을 가지고 다섯 단계로 보는데, 이 지역 경제 분석이 있죠. 분석 대상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인데, 이 분석 대상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이 바로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자, 지역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시장 분석은 우리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우리는 분석을 하죠.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는 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전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죠. 이 시장 세분화를 하고, 이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 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시장을 또 뭐 한다? 차별화하죠. 예. 대상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구별해서 시장을 차별화하죠.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상권의 범위는 이 개발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의 대체성,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분석,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27회 시험, 25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죠.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흡수율 분석이 중요하죠. 흡수율 분석이 중요하고, 자, 이 시장성 분석을 또 토대로 해서 우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죠. 즉, 투자, 어떤 개발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 분석이죠. 우리는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자,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 자, 선행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이죠. 자, 시장 분석은 선행 분석으로서 바로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죠.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이, 자, 시장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채택될 수 있느냐, 채택될 수 없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죠. 고안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경제성 분석은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 여부,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익성 여부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바로 경제성 분석이죠. 자, 이때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이 하지 않는 거죠.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개발업자에서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경제성 분석인데,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먼저,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 흐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또 시험에 우리가 요 월포드의 내용을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